여기 앞면에 이제 충전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충전이 잘 된다는 소리고, 만약에 이걸 떼면 안 되죠? 다시 되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다들 애플 신제품이 어떤 제품이 나올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가 새로 나온다는 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팟2가 새로 나온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에어팟2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무선 충전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방수 기능이 추가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기존에 에어팟1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방수라고 하면 그렇다 치고, 좀 무선 충전 쪽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네. 에어팟 1에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케이스를 제가 발견하고 그 제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따로 회사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찾아보다가, 이 제품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제품명에는 에어팟 와이어스 차징 케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간단하게 개봉을 하고 좀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간단하게 제품 설명들이 있고, 그래서 박스를 열게 되면 에어팟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생긴 거는 에어팟이랑 똑같게 생겼죠? 아마 지금 이것만 보시고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가늠이 잘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다가 에어팟을 넣게 되면 무선 충전기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앞면에 QI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고리도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게 국내에서 파는 회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추가적으로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파는 제품은 이 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뭐 사용 설명서는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리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엄청 차이 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별로 차이 안 나가지고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끼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장착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을 씌우면 끝! 간단하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리뷰했었던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에다가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면에 이제 충전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충전이 잘 된다는 소리고, 만약에 이걸 떼면 안 되죠? 다시 되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이 되는데, 제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냥 평소에 잘안쓸때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뭐 항상 충전이 되니까 되게 엄청 좀 편리했어요. 그런데 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바닥면 보시면 USB 케이블 꼽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이 케이스를 끼우게 되면 무조건 무선 충전으로만 충전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무선 충전 관련해서 꽂힌 게좀 있어가지고 제품들을 지금 계속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선 충전이 가능한 상태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지금 엄청 편리하고 앞으로 계속 좀 들고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전에 고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리에다가 액세서리를 이제 끼우게 되면 네,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좀 들고 다니면 뭐 충분하지 않나요? 원래 제가 이것을 좀 가지고 다니기 전에는 엘라고에서 나온 그 실리콘 케이스 있잖아요. 그것만 씌우고 다녔었는데 좀 이렇게 다시 씌우고 나니까 좀더 제품에 만족하고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에어팟2에서 무선 충전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아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제품을 좀 관심 있고 구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서 뭐 찾다 보면 구매 대행으로 구입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알리나 뭐 타오바오 뭐 이런 사이트들 중에서 뭐 구입을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뭐 특정 제품을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제품들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좀 궁금한 내용들이 더 있다 그러신 분들은 댓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